링가드니 맨날 꿀피부 꿀피부라고 하는데 제가 뭐가 피부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SK2 공식 행사에서 피부 나이를 측정을 했었는데 무려 전체 나이는 19살이 나왔어요. 제 피부 중에 자신 있는 게 피부결이거든요. 피부결 나이는 무려 16살이 나왔어요. 제가 26살인데 16살이면 무려 10살이나 어린 피부가 나온 거예요. 한번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고 여드름 약을 먹으면서 조금 모공이 생겼었는데 다시 관리를 꾸준하게 해줘서 모공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피부 관리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킨케어 루틴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SK2에서 주관하는 뷰티 바운드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번 미션이 가을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과 뭐 패션 스타일링 뭐 이런 거라서 제품을 추천드리는 것보다 생활 습관 그리고 저만의 뷰티 팁을 소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핵심만 더 집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의 스킨케어 팁은 여름철 늘어진 모공을 잡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작 귀찮아서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일반 토너가 아니라 이렇게 에센스 타입의 토너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다 쓴 수분크림 공병을 이용하는 건데요. 정말 제가 여름 동안 정말 잘 활용했던 팁이에요. 공병을 아주 깨끗이 닦아서 이런 에센스 타입의 토너를 듬뿍듬뿍 적셔주는 거예요. 솜에다가 이렇게. 사실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아까워하면 피부가 그만큼 좋아지지 않아요. 넣어서 냉장 보관을 해주시고 세안 후에 냉장고에서 다시 꺼내서 솜에 에센스가 듬뿍 묻혀져 있고 그리고 차가워서 여기 피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열을 확 내려주시고 또 진정 효과도 있고 떨어진 모공을 잡아주는 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평소 쓰는 에센스 양보다 이게 더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피부 톤도 전체적으로 맑아지는 효과를 저는 느꼈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도 햇빛이 되게 많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늘어진 모공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모공 잡는 팁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정말 정말 여름에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뷰티 팁이에요. 두 번째 소개할 아이템은 녹차 얼음인데요. 이게 뭐냐면 뜨거운 물을 끓여서 녹차 티백을 우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녹차물로 얼음을 대신 만드는 건데 이거는 특히 어떨 때 효과가 좋으냐면요. 트러블이 많고 붉게 올라오신 분들한테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요. 모공이 넓어진 부분에 이 얼음을 가지고 여드름을 압출하고 나서 넓어진 모공과 그 트러블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얼음으로 이렇게 롤링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공도 잡을 수가 있고 다음에 트러블도 진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모공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팩이 있어요. 짜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클렌징 루틴에서 보여드렸던 같은 브랜드인데요. 러쉬라는 브랜드예요. 이것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구입했던 제품이고 한국보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두 배나 저렴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슈렉팩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에요. 저는 직접 써본 제품만 보여드릴 거예요. 앞으로 스킨케어 루틴은 무조건. 그러면 거의 다 썼어요. 제가 부러워 여기 스킨케어 루틴 때 보여드리려고 막 쓰고 싶은데 참고 아끼고 있었어요. 보면은 이게 민트 성분이랑 되게 다양한 성분이 같이 있는. 특히 이 제품이 어떨 때가 좋았냐면 이것도 트러블 있을 때 쓰면은 진정되는 효과가 되게 뛰어나요. 그런 여자 마법 주기 전에 트러블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거 쓰면은 확실히 많이 가라앉고 또 얼굴에 울긋불긋 막 뭐가 올라왔을 때도 이걸 전날에 발라주고 나면 또 확실히 진정되는 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
유형을 보시면 안에 알갱이가 있고요. 초록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게 슈르페기로 불리는 것 같아요. 알갱이가 막 붙어지고 민트향이 되게 강렬하게 나요. 저는 이 향도 좋아가지고 이거를 한 10분 정도 말려놓고 있으면 좀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서 약간 미온수에다 세안을 해주시면 되게 매끄러운 효과도 있고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다음 여름에 쓰시면 더 좋은 게 되게 쿨링한 느낌이 있어서 늘어진 모공을 잡는 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쓰는 두 가지 방법은 전체적으로 얼굴에 발라주시는 방법이고 습합성 트러블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에다만 두껍게 발라주시면 또 그 트러블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팩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를 구입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많이 서칭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이 예민한 피부는 이걸 쓰고 더 붉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피부 타입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예민한 피부인데 이걸 썼을 때 전혀 뭐 붉게 올라오는 것도 없었고 트러블이 더 올라오는 것도 없고 효과를 많이 봐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다음 세 번째 저의 뷰티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주 꾸준하게 해온 피부 관리 팁인데요. 요거트에 곡물가루를 같이 넣어서 그걸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욕탕에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이 클렌징을 해줍니다. 클렌징을 할 때 각질 제거제가 있으면 그때도 같이 각질 제거제를 해서 얼굴에 있는 그런 노폐물을 다 제거를 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 오일을 얼굴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주세요. 세 번째, 그 요거트와 곡물가루를 섞은 그 팩제를 얼굴에 발라주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한 10분 정도 놔두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팩 같은 경우는 가을이랑 겨울철 지금같이 건조한 시기에 하시면 얼굴이 정말 촉촉한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팩을 하고 나면 한 거의 3-4일은 촉촉한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바디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얼굴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은 진짜 몸 피부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피부가 막 그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거칠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해서 피부도 이런 바디 피부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런 요거트 팩을 할 때 이상하게 얼굴은 안 따가운데 등 쪽이나 몸 쪽은 좀 따갑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아토피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 같은 경우는 발랐을 때 따가운 느낌을 많이 받았고 얼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을철 건조할 때 이 요거트 팩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가요? 민가든의 스킨케어 루틴 3 아주 유익하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제가 패션, 가을 패션도 보여드릴 거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가을에는 버건디 컬러가 빠질 수 없죠. 네이비색의 트렌치로 분위기 있게 레이스 블라우스에 패턴 스커트를 매치해서 분위기 있는 오피스 룩을 완성했어요. 또 가을하면 야상이 빠질 수 없어요. 야상에 패치가 붙어있는 베개 팬츠를 매치해서 멋스럽게 연출했어요. 또 저만의 베스트 아이템은 바로 뉴톤 힐이에요. 뉴톤 힐은 어느 옷에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럼 안녕.